자, 이번에도 1대1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이 나왔고요. 풀토가 안 나오네. 프로토스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상대방도 랜덤이고 저도 랜덤이에요. 그냥 랜덤하니까 상대방 분들도 랜덤하시는 것 같아. 자, 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볼까. 이번에 입구 안 맞고 한번 해볼게요. 상대방 종족이 풀토라는, 풀토라고 생각을 하면서 해볼까요? 아니야!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볼게요. 3회 처리, 발업 저글링. 초반, 좀, 저는 웬만하면 중후반 넘어가는 거 매우 안 좋아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웬만하면은 초반에 빨리 끝내려고 생각하지, 중후반 넘어가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힘들잖아, 일단. 힘들고 제가 또 손이 안 좋잖아요. 왼손이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하다보면은, 오랫동안 하다보면은 이게 신경이 눌려가지고 별로 안 좋아요, 그게. 그게 안 좋아가지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웬만하면은 초반에 끝내려고 하거든요. 원래 장기전 또 예전엔 좋아했었는데, 토끼님이랑 게임할 때, 맞아. 1대1 할 때 토끼님이랑 예전에, 한 1년 전인가? 그때는 또 좋아했거든, 또 장기전? 좋아했었는데, 아, 요즘엔 장기전 못하겠어. 내가 늙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진짜, 손 다치고 나서부터 그렇게 된 건지. 손이 막 뻐근하더라고요. 이 손목 쪽, 손바닥 쪽인가? 네, 그쪽 약간 뻐근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장기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자, 가스 일단 파도록 할게요. 매우 가난해요. 지금 드론이 다섯 마리밖에 없습니다. 드론 다섯 마리밖에 없어. 드론이 다섯 마리밖에 없는데 저글링 러쉬로 한번 과감성 있게 들어가가지고 상대방의, 네, 허를 찌르는 프로토스네. 가스 100원 될쯤에 딱 한 개씩 빼고요. 가스 딱 100원 되면은 바로 발음 눌러요. 그다음 저글링 5시네. 뭐야? 아니, 투넥 사이버 기회가 될 수 있겠는데요? 아직 캐논을 안 지었어요. 입구 쪽에다 지었나? 입구 쪽에다 지었나 본데? 이거 빼자, 오버를 빼자. 짓고 있다, 짓고 있다. 가자, 가자, 제발. 기회다. 바로 언제 되냐. 아직 절반도 안 됐구나. 약 40%, 50% 됐네. 가자. 오버 찍었는데 언제 나오냐. 오버 어딨어, 오버. 빨리 나와라. 아, 입구 쪽에 있었네. 쌩까고 가, 쌩까고 가. 이거만 깨면 돼! 저거만 깨자, 제발. 왜 이거만 깨면 되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아, 제발. 아, 진짜. 아! 포기는 아니야, 아직. 포기할 땐 아닙니다. 바로 됐거든요? 절대 포기 안 해요. 일단 입구 쪽에 있는 저 캐논부터 파괴를 시켜놔야 되겠다. 아직 포기 안 했거든. 들어가자, 들어가자. 저거만 깨면 되는데, 아, 제발. 제발 깨자, 제발, 제발! 깰 수 있어! 깼어, 깼어. 가자, 빨리 가자. 스피드가 생명이야, 지금. 캐논 깨면은 저 넥서스 날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냥 싸워, 그냥 싸워. 캐논, 캐논. 오케이. 가자. 그렇지, 이거야, 이거. 그냥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저걸링 여기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 좀 더, 아, 됐어, 됐어. 아, 아,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아, 아, 안 돼, 나가지 마! 됐어. 오케이. 이거 못 들어와요. 예, 네, 질러 못 들어옵니다, 저거. 저글링이, 아, 두 마리 잡혔네. 오, 야, 저, 뭐야, 어떻게, 아,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아, 비벼가지고 저 들어올라 그러네. 캐논, 캐논, 깹니다, 그리고. 지으려고 하는 거.
깨깨깨 오케이 캐논만 캐논만 오케이 나이스. 이러면 넥서스 하나 날리죠. 아니 캐논 그만 지우세요. 아, 로보틱스 빨리 파괴시켜.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지지 와 나이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넥서스 날아가는 모습까지 딱 보면서 펑 수고하셨습니다.